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부과 10년차 유튜버 소희입니다. 제가 오랫동안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필러 고민들도 받고, 저 또한 여러 부위의 시술을 받아봤는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피고인 팁은 필러 시술을 했을 때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운 부위는 어디인지, 그리고 비추하는 시술 부위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시술 부위는 바로 팔자 필러인데요. 사실 팔자 필러는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시술을 받았어요. 지금까지 한 6, 7번 정도를 받았는데, 각각 다른 원자님들한테 시술을 받다 보니까, 원자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좀 다르세요.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시술 스타일은 바로 콧볼 옆에 삼각존 여기만 딱 놨을 때가 가장 만족스러운데, 웃거나 표정 지을 때 부자연스러울까 봐 걱정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딱 적당량을 채웠을 때는 웃을 때입 옆으로는 적당한 주름이 가면서 말하거나 표정 지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자가 보완이 돼요. 팔자 주름 필러가 또 좋은 게 굉장히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시술이고, 추후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거를 방지해주기도 해요. 그리고 팔자를 잘 시술 받으면 코끝도 살짝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저는 평소에 팔자 필러 시술 받을 때 한쪽이 0.5cc에서 1cc 정도로 소량을 자연스럽게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때는 양쪽에 다 해서 3cc가 들어갔어요. 이 콧볼 옆에 고랑부터 입술 옆으로 주름이 가 있는 여기까지 시술을 받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말할 때도 너무 부자연스럽고, 이게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내려오기 때문에 이 심술포도 살짝 나오고 입이 이렇게 부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인중도 길어져요. 근데 인중이 길어지면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. 혼자서 스스로 막 몰딩도 해가면서 1, 2개월 정도를 버티다가 끝내는 지금 녹인 상태이고요. 제가 조만간 다시 시술을 받을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시술 과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적당 량으로 너무 예쁘게 시술을 딱 받았어도 2주 동안에는 필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조심할 게 크게 웃으실 때는 여기를 딱 잡고 필러가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사실 저도 예전에 맞았을 때 필러가 한번 훅 올라간 적이 있어서 지금도 살짝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데, 보이세요?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살짝 올라오면서 약간 좀 필러가 피부 안쪽에서 굳어버린 것 같아요. 여기는 계속 필러가 좀 남아있어요. 어쨌든 여러분들은 피부과에서 시술 받을 때 주름 끝까지 채워주세요. 이거는 절대 비추. 저 여기 팔자 고랑만 채워주세요. 이렇게 해서 3cc 이상 넣지 마시고요. 전체 2cc 정도만 시술을 받으세요.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부위는 바로 터크 필러입니다. 터크 필러는 턱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무턱인 경우에 맞으셔야 되고요. 1.5에서 2cc 정도로 턱을 살짝 빼서 앞으로 잡아주면 되게 간단한 시술이지만 엄청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.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부위이고, 얼굴의 중앙선만 잘 잡아서 시술을 하시면 간단하지만 큰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무턱이 아닌데 턱이 삐죽하고 싶어서 이 터크 필러를 받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.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. 그리고 대화할 때그턱 끝으로만 시선이 가요. 또 그렇게 추천하는 부위는 아니지만 이마 필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,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받으시러 가면 상담실장님이나 원장님이 한 4, 5cc 정도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.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면 이 정도 양이 필요하다 이러면서. 근데 정말 그 정도의 양이 필요한 이마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는 차라리 보형물 삽입하는 거를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필러가 이마 부위에 5cc 막 이렇게 들어가면 살짝 피부가 푹신푹신해지고 필러가 결국에는 꺼지게 되는데, 그 꺼질 때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너무 안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삽입하는 수술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근데 이마 필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보형물 삽입한 그런 수술한 모양이 싫고, 눈썹뼈 위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마 중앙이 유달리 푹 꺼져 있으신, 이마가 너무 좁고 평평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은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최대 3cc 정도 맞는 걸 추천드려요. 시술 받았을 때 부자연스러운 부위 바로 1위는 애교 필러인데요. 애교 필러는 아무리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티가 나요. 그리고 시술 후의 모습이 본인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컴플레인도 좀 있는 부위이고요.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시술 후의 경과가 별로인 경우를 많이 봐서 사실 모든 분들에게 비추하고 싶은 시술 부위예요. 그치만 내가 애교살이 너무 없어서 꼭 시술을 받으셔야겠다면 낸돈 생각해서 들어가는 양에 집착하지 마시고요. 제발 소량으로 적당히 자연스럽게 맞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두 번째 시술 부위는 바로 입술 필러인데요. 요즘에 입술이랑 입꼬리 필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예쁘게 모양 잡아주시고 시술을 잘 해놔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왜냐면 말씀하실 때 윗입술을 잘못 움직이세요. 그리고 시술 후 경과를 보러 왔을 때 보면은 인중이
좀 길어져 있거든요. 필러라는 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시술 후 점점 약간 밑으로 처져요. 특히나 입술은 처지는 게 좀 많이 눈에 띄는 부위예요. 입술도 마찬가지로 너무 얇아서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맞는 거 추천드려요. 근데 입술은 특히나 잘하는 곳으로 선정해서 가는 게 중요한 부위예요. 여러분 시술 받기 전에 만약에 주변에 입술 필러 잘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추천 받으시고요. 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. 거기서 전후 사진을 좀 많이 보시고요. 후 사진을 한번 쭉 보면은 거의 스타일이 비슷할 거거든요. 그게 그 원장님이 하시는 시술 스타일이에요. 그 원장님이 시술하는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.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을 받으시길 바래요. 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애교 필러, 입술 필러 너무 예쁘지 않나? 네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. 애교 필러랑 입술 필러도 시술 잘 받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쁘고 안 예쁘고보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티가 많이 나는 부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물론 티가 많이 나도 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술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. 시술은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.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향으로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미용시술이라는 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미의 기준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드리기가 조금 힘들었고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는데요. 만약에 개인적으로 고민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안녕.